한 건물주가 퇴고에 불응한 세입자의 장사를 방해하려고 가게 입구에 쓰레기를 쌓아놨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가게 막고 쓰레기 횡포입니다. 영업 중인 가게 맞나요? 손님은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 이 가게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. 한 세입자가 건물주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자신이 겪는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는데요. 이 세입자는 지역 상권이 침체기일 때 매장을 열어서 무사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건데요.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는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건물주는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. 이 건물주는 처음에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한 매장 입구에 고객 주차장을 공사 차량으로 막더니 그래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자 매장 앞에 폐기물을 쌓기 시작했다는데요. 이 건물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비롯해서 다른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까지 매장 앞에 놔뒀다고 합니다. 이에 세입자가 구청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유지라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 역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재를 권했다는데요. 글쓴이는 아직도 폐기물 문제가 진행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누리꾼들은 갑의 횡포에 쓰러지는 자영업자, 알고 보면 꽤 흔한 이야기. 이 정도면 업무방해 아닌가? 동네 쓰레기장이 됐네. 이웃들은 무슨 죄?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